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지성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오센 V채널 스타로드에 다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제가 작년 8월에 워너원으로 스타로드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그때 출연해서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제가 드디어 7개월 만에 단독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사실 많이 떨리고 좀 긴장도 되고 외롭기도 하고 하지만 설레는 감정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 끼를 모두 발산해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저와 함께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코너는 저의 사복 파헤치기인데요. 팬분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제가 옷 스타일을 말씀드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옷을 또 굉장히 저는 좋아하고 옷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코너를 하는 게 사실 좀 쑥스럽기는 해요. 제가 막 뭐 패션 리더, 뭐 패션이스타 막 이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오늘 저의 사복 사진을 모아보면서 즐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희 첫 번째 코너는 사복 파헤치기 코너인데요. 평소에 제가 옷 스타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옷을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고요. 이런 코너를 한다는 게 사실은 좀 쑥스럽기도 해요. 쑥스럽기도 하지만 저의 사복 사진을 모아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네. 네, 옷은 기자님이 찍으셨네. 101 윤지성, 우수에 잠긴 눈빛으로 출국. 이게 사실은 우수한... 졸렸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졸렸고요. 제가 이런 이 자켓을 좋아하는데 이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다시 입으려고 보니까 옷방에서 보니까 이게 못 찾겠어가지고 근데 분명히 집에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옷인데 그냥 약간 시크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티에 옷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윤지성 몽환적인 헤어스타일. 그 차에서 작아서 다 눌려가지고 거기다. 이것도 이제 선물 받은 옷인데 이날 분홍색으로 좀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머리도 약간 분홍색이고 해가지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보시면 전신 사진은 없지만 신발도 보시면 그 분홍 색깔이었거든요. 신발도. 그래서 이날은 약간 분홍색. 근데 튀어서 좀 저는 포인트를 좀 한두 군데만 주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날은 바지 제가 기억했을 때 아마 반바지 검은색 반바지였을 거예요. 분홍색이랑 검정색이 생각보다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해서 이렇게 입었습니다. 윤지성 카리스마 눈빛. 졸렸을 거예요 아마 이날도. 졸렸을 건데 이날도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맨투맨에 그냥 반바지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맨투맨 반바지 입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편안한 옷이지만 그렇게 편안하게만 입을 수 없는 게 또 공항에 있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팬분들도 많이 계셔서 편하게 입고 싶지만 사실 편하게만 마냥 편하게만은 입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맨투맨만으로도 또 너무 자체로도 너무 예뻐서 맨투맨을 입었는데 맨투맨만 입기에는 조금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모자도 쓰고 제가 원래 모자가 좀 잘 안 어울려서 모자를 잘 안 쓰는데 용기 내서 모자도 쓰고 맨투맨도 입고 이날도 아마 반바지 입었을 것 같아요. 저는 반바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바지에 맨투맨이나 반바지에 후드티 입는 것도 좋아하고 윤지성 청자켓으로 깔끔하게 제가 청자켓도 좋아해요. 청자켓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여기 이렇게 검정색으로 디테일이 들어간 청자켓이에요. 그래서 블랙에다가 여기 클러치를 이 클러치를 또 비슷한 톤으로 매치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거래요. 이것도 선물 받은 건데 팬분들께 직접 만드신 거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날 옷에 맞춰가지고 들었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예쁘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촉촉한 눈빛.